서울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함예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초등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입학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202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초등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지원한다고 해요. 다만 홈스쿨링 등 미입학 아동과 타 시군에서 입학 축하금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학생의 보호자가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보건소 내 치과 진료실과 한방 진료실을 7월 10일부터 운영 재개합니다. 이번 운영으로 의왕시 보건소의 모든 진료 분야가 정상 운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치과진료실은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성인 스케일링, 구강검진 및 상담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한방진료실은 침시술, 부항, 한방건강보험료, 한약제재 처방 등을 시행하며 의왕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의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치과진료실과 한방진료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치과진료실 및 한방진료실로 전화 예약하면 됩니다. 하기동 560번째 일원에 대군밸리 도시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생태탐방로 단절구간 연결공사가 마무리되어 산책로 전 구간을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생태탐방로 연결로는 길이 500m, 폭 3m로 설계되었으며 단절된 구간이 연결됨에 따라 전체 탐방로 길이는 기존 2,400m에서 500m 늘어난 2,900m로 연장됐어요. 이번 생태탐방로가 완전히 연결됨에 따라 의왕 백운밸리의 도시 생태와 주거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주거 환경을 대내외에 알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백운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음악분수, 대규모 잔디광장, 야생화단지, 전망대, 무민파크 등의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백운호수가 향후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품호수 공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왕 청바지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